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빼겠다고 했는데요. 사교육 도움 없이 교과 과정에서만 배우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자 입시 학원가를 상징하는 대치동은 맞춤 설명을 열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변화를 준 게 사교육을 좀 줄여보자는 건데 예. 사교육계는 그 변화를 또 가지고 또 기회를 삼아서 움직이고 와.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야. 진짜 발이 빠릅니다. 빠르다. 네, 진짜. 네, 다섯 달밖에 남지 않은 수능이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명확하지 않다고 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수험생 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 사교육에 아. 의존하게 되는 셈입니다. 학원가에서는 킬러 문항만큼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른바 준 킬러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수업을 오.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준킬러에서 싸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숙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접하게 하면서 빨리 푸는 연습을 시키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정도 됐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입시에 관심을 두지 않은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뭐 킬러 문항, 뭐 준 킬러 문항, 뭐 준준 킬러도 있나요? 준준. 뭐 이게 뭐죠 있겠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킬러 문항 뭡니까? 네, 킬러 뭐예요? 문항 그게 초고난도 문항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수능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서 넣은 초고난도 문제들인데요. 국어 비문학, 교과 융합형 문제가 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네, 이게 지난해 수능 국어 17번 문항입니다. 클라이버의 기초대세랑 연구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와, 네. 지문인데요. 이 체중 증가율과 기초대세량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L 그래프 이런 걸 설명해요. 뭐야? 근데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게 뭔 말인지 뭔지 저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문과를 나왔는데 아니 지문을 다시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 국어 능력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냐? 국어 능력을 이제 변별력을 이걸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구심들이 드는 문제입니다. 네. 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2019학년도 국어 31번 문제인데요. 이게 진짜 대표적. 킬러 문항 하면 이 문제가 회자가 됩니다. 예. 국어 영역인데 물리학을 물어봐요. 와. 저 아까 쭉 읽어봤거든요. 네. 저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 국어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 이게 과학과 철학이 연계된 지문이다 보니까 뜻 모를 단어들도 막 보이고 뭐 질점, 뭐 말률력은 알겠습니다. 질점이 뭔지 사실 저도 잘 몰라서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이뿐만 아니라 2018학년도 수능에서 나온 수학 가형 30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정답률이 2%밖에 안 됐다고. 2%? 네, 100명 중에 2명 맞췄어요. 50명 중에 1명 맞춘 겁니다. 와, 아니 저 지금 아나운서로서 굉장히 반성을 일단 하고 있고요. 네, 정답률이 2%. 근데 이걸 맞춰야 다른 학생들보다 앞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학원으로 당연히 몰릴 수밖에 네, 없죠. 이런 거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딱 집중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에 몰리게 되는 건데요. 네. 뭐 과목당 한두 개 정도씩밖에 안 나온다고는 하지만 뭐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데 임시에서는 이 문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좋은 진짜 정말 100점을 맞고 싶다. 만점을 맞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교과 과정만으로는 배우기 어렵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 일각에서는 이런 킬러 문항이 학원과 카르텔을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 인사가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당 뭐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이 학원가에 팔고 또 그 학원이 수강생들에게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킬러 문항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원비가 얼마를 들든 이 돈을 학원 학생들이 거기에 수강생한테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아이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교육당국이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수능은 어쨌든 상대평가인데 그럼 어떻게 이걸 변별을 할 건데라고 그쵸. 하니까 교육당국 답변은 문제를 잘 내겠다. 뭐 출제 뭐라죠? 기법의 고도화를 하겠다. 네. 출제 기법의 고도화가 뭔데라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그쵸. 학원이 이때 대치동이 이렇게 낼 겁니다라고 하면서 설명회를 열고 학원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이고. 이게 그러면 정말 발빠르게 얄밉게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지금 사교육계입니다. 참 씁쓸한 현실인데 교육당국도 좀 더 명확하게 좀 방향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아, 사교육계도 조금은 네.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를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 부분도 제일 궁금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과 과정 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고도화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서도 솔직히 예상이 잘 안 가요.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들겠다는 뜻인지 예. 아니면은 단답형과 같은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아직 확증하기는 어렵고요. 예. 9월 모평을 통해서 조금 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이런 방향이 아닐까 예상하거나 그런 게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가능성은 너무나 많고 예. 현장에서도 참 쉽게 파악이 잘 안 돼요.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저희도 앞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변별력을 갈라야 되니까 준 킬러 문항 그러니까 교과 과정 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전담하는 학원 집중 대책반 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사교육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닌가?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킬러 문항의 본질은 과도한 줄 세우기로 인한 부작용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가 이런 문제의식을 놓치면 역시 계속해서 줄 세우기 위한 준 킬러 문항이 등장할 수 있겠죠. 이번의 핵심은 이런 킬러 문항 폐지를 계기로 학생 변별의 기준을 조금 더 올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겠다. 기회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목동의 학원 갑니다. 자사고 입학을 준비하는 한 중학생은 학원을 8곳 다닌다고 했습니다. 학원 한 8개 내외로 다니고 있어요. 자사고 들어가기가 훨씬 어려우니까 그에 비해서 그래서 학원에 훨씬 많이 다니고 좀 더 열심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중학생은 한 반의 절반 가까이가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시 넘어서도 학원 다닐 친구 있다고 들었어요. 4에서 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반에서 한 40%, 50% 정도 됐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사고와 특목고를 그대로 두는 건 서로 충돌하는 정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9만 6천 원입니다.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인 46만 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사고와 특목고는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자사고이고 국제고는 사실상 입학 전형과 또 진학했을 때 상위권 학생들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사교육 경감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 유발 방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정부 여당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위해 고교 체제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